첫 황당 사고는 First Accident. 아 진짜 창피한데 그 촬영 중이었어요. 네. 촬영 중이었고 제가 이제 어떤 행사 그 봉사적으로 1일 오프를 했어요. 1일 오프를 했는데 한 10시간 동안 이제 서빙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였어요. 근데 거의 끝날 때쯤에 약간 엉덩이 쓰러진 거예요. 화장실 가봤더니 피가 나는 거죠. 왜요? 치질과 터진 거예요. 제가 성격이 그 대장 내시경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아 그거 가보셨군요. 왜냐 면회는 그때 창피하거든요. 그래서 딱 간호원 보면 얘기거리 되잖아요. 야 오늘 전화 끝나고 야 오늘 유재석 왔는데 엉덩이 봤다?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. 사실 얼마나, 네. 그곳은 이제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네. 거기를 가면 다 그 질환 때문에 예, 거기 오는 경우. 내시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. 남한테 그 밑에를 보여준다는 게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. 갔어요 정말로. 딱 들어가는데 간호사 분이 딱 저를 딱 본 거예요. 눈이 마주친 거야. 느끼잖아. 저를 보고 딱 웃는 게. 그러더니 막 알리려고. 알리려고? 안에다가. 알리려고. 알죠? 씨 보고 씨 웃고 알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게 너무 느끼잖아.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운데. 그분 드라마 좀 이따 막 왁작지껄 소리 나고. 엉덩이를 내리라고 하더라고요. 내리는 순간 어머. 어. 심하다 이거죠. 아 소리가. 소리가. 어머머. 어 이게 동시다 말로. 얼마나. 너무 창피한 거예요. 그거 가장 큰. 치우겠어. 아 정말. 왜냐면 생각보다도... 누가 막 장난으로 그런 얘기하거든요. 야 뭐 가면 너 안 볼 때 인증샷 찍는다 막 이렇게 인증샷. 조심해야 돼.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 누가. 가면 야, 연예인 엉덩이가 인증샷 해야 찍을 수 있으니까 정신 박차 차리고 있어요. 막 이런 얘기하는데. 코너 중. 코너 중 엉덩이 뭐 해야 돼. 코너 중.